놀라운 능력이거든 주의 보혈
뭔가 고지게 말기는 모효래 능력 주의 모혈 무성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보다 주의 피 비누호 주의 보혈들이 양 매우 귀한 피로 주의 보혈 전달제보 모효래 능력 주의 모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할렐루야 주의 모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모혈 들인 양 내우 귀중한 피로 우리를 죄에게 소구하시 이후에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워 보도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게서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도 끝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건물은 또 우리 각자의 개인 주택에도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현관에 잠금 장치가 있고 각 방에도 어쩌면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한결같이 이런 잠금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카드키나 아니면 요새는 지문이나 아니면 비밀번호나 열쇠가 아니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 수 있는 키는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유의 비밀번호가 아니면 또 잠금장치를 해제시키는 카드키가 아니면 비밀번호가 내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아니면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을 지금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전염병이 인류 역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또 전혀 알지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가 어느 곳에서 또 생겨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흔히들 말하기를 병을 가리켜 만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만병이라고 부른다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인간이 개발한 특효약은 별로 없습니다.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약은 많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오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성경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다섯 가지를 말씀하는 내용은 첫째 기묘자, 원더풀입니다.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전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됩니다. 죽은 자도 살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는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소녀 살려내셨습니다. 달리다고 관 메고 나가는 청년의 시체를 관에 손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도 살려버립니다. 오늘 성령의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이 물은 마라에서 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물의 체질을 바꿔버리고 물의 질을 바꾸시고 양을 바꿔버리시는 오늘 이런 이 마라는 말은 쓴 물이란 뜻입니다.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고통과 괴로움, 쓰라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줘 버리시는데 단물로 바꿔주시는 내 인생의 단맛이 나는 이런 생활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처방이 없을까요? 이민족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밭 앞에 서 있을 때 바다는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공격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바로 민족의 이 비극 앞에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방법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홍해바다 앞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과연 기도한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없는 곳도 길 열어주시는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는 이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세는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믿어지지 않는 이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지도자가 되세요. 안 된다고 말할 때 바로 그 자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 자리는 가능한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난 이 말씀은 그들을 믿습니다. 오늘 사실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복 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나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되고 재수 없는 사람 만나면 덩달아 재수가 없습니다. 사기꾼 만나면 사기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린 진정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리브가 이 여인 몸에서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었을 때에 태중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복종에서 싸울 때에 이삭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는 에서가 먼저 태어난 자가 두 번째 태어나는 야곱을 섬길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이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 야곱, 택함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렇다면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동일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항상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은 형에게 쫓기게 됩니다. 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환난 만났습니다. 집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베델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족이 위기를 만나고 이 시대가 분명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행복한 시대는 아닙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문제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교회를 찾아와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됩니까? 오늘 성전입니다. 오늘 성전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함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다음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찾으실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야곱은 환난 만났을 때 베들로 찾아가게 됩니다. 베들로 갔을 때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야곱이 베들로 갔을 때 복음적 오늘 교회로 왔을 때 오늘 성전에 나왔더니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 말씀 세계 속에는 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환난 만났을 때 야곱이 베델을 찾았듯이 주여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오늘 주님을 찾아 성전에 내가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야곱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베델로 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야곱이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가 온갖 환난과 온갖 시련과 온갖 위기에 우리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담대해야 됩니까? 이 담대로만 겁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또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딸은 겁탈을 당하고 시몬 네베라는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을 때에 이 집안에 풍전 더마 같은 바람 앞에 촛불같이 지금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베델로 또 부르세요.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뭘 하고 뭘 하시려고 부르십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은 오늘날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환난 만났을 때 베델 찾았고 하나님은 야곱이 계속해서 환난 만날 때 베델로 올라오느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예배 단을 쌓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에 놀라운 사실은 사방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공개 갔던 자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하는 자, 쫓아오는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오늘 우리 민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민족의 전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마다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는 모든 문제를 동서남북 다 막아주시고 환난이 거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킬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이 환난의 시간을 우리는 기회의 시간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높이 올라갑니다. 돛단별은 바람이 불 때 돛단별은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파도가 클수록 깊은 물이 그곳에는 고래가 삽니다. 얕은 물에는 파도가 일렁거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의 파도가 클수록 그곳은 큰 축복이 마치 고리가 있듯이 축복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환난으로 말하지 말고 환난을 타고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오늘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했던 이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그 일생은 성전 중심입니다. 베델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건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 유난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유난히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서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이미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 약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 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사막 한가운데로 찾아오는 그는 머나먼 길을 걸어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무엇 하려고 옵니까? 희생제사 지내려고,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고 너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같이 갈 것이야. 여기서 베델에 왔을 때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베델에 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창세기 46장 1절에도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성전을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 환난 받을 때 성전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너 문제 만나거든 창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오게 되면 너 베들로 올라오느라 내가 막아줄 것이야. 오늘 이 민족은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모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환난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의 기도는, 한 분의 믿음은 민족을 살려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야곱은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신약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사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기력이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든,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야곱이 가는 곳에, 이 야곱이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을 내리시는데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야곱을 봅니다. 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0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나반이라는 장인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나반의 집에서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위이지만 대리사위가 되었습니다. 처가살이 20년 동안에 이 사람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기 전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장인을 가리켜 외삼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기 전에는 당신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라반이라는 이 사람은 드라빔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아요. 당신이 복을 받은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야곱이 되십시오. 나 때문에 이 가정에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으며 여러분이 가는 그 곳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은 인하여 발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달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야곱 같은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이하에 소개된 내용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세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곡식 단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해, 달, 별, 하늘에 또 있습니다. 땅에 곡식단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오늘 요셉이 받았던 이 꿈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 꿈을 가지고 있던 그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이 17세 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대한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애굽의 왕 제2순위에 해당되는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왕의 12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이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 사람에게는 모든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입니다.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열 가지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냈던 이 재앙은 전부가 그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쩌면 세상 환경을 볼 때 저 사람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도 함께 하신다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사람. 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이 있습니다. 내기도 꿈이 있습니다. 내기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런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게 되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0장 30절에 야곱이 내가 오기 전에는 당신 소유가 적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요셉에게도 적용되는데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게 따라서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집과 그 집의 모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미치게 하십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 사건에 나타난 라반도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 집에 우상 섬기는 사람 집에 복을 내리세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요셉 때문에? 오늘 사건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한 이민족 지켜주세요.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구약에는 야곱과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 주인공이 됐어요. 아, 각 시대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옛자리의 주인공이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순양 사실은 마태복음 14장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제가 잠시 전에 제 방에서 오늘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바로 마태복음 14장 32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망망대해서 지금 위기일발입니다. 뒤집힐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배가 우리 가정이라고 가정한다면 내 가정이 지금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게 없어요. 밤은 깊어가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배에 타심에, 그 배에 함께 하심에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더라. 순식간에 환란은 그쳐져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민족이 우리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아무리 설치고 능력 있고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군대 귀신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6절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은 이 군대 귀신을 가르쳐서 오늘 보게 되면 2,000마리라고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한테 들어갈 정도로 레기온이란 단어를 써요. 군대란 이 한글에 번역된 군대 귀신은 너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레기온입니다. 로마 군대 용어인데 몇 명에서 몇 명을 얘기하냐면 마리수를 얘기한다면 3,000에서 6,000마리를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군대 귀신 보았어요.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군대 귀신이 성경 강조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적 없어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멀리서 봐도 여기 멀리라는 이 단어가 어느 정도냐면 까마득한 곳입니다. 까마득한 곳에서 시야가 어른거릴 정도로 까마득한 곳에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스스로 달려와요. 그리고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르세요. 나를 괴롭게 마소서. 예수님을 보는 것만도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내게 이 꿈은 예수를 들 꿈을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군대 귀신이 오질 못해요. 스스로 와서 무릎 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빈배입니다.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금을 던져놓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를 타셨습니다. 빈배입니다. 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 함께 하시니까 그물이 찌들 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자, 베드로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 또 채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빈배 같은 내 인생이 만선의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요.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복받게 합니다. 언니가 됐어요? 오늘 이 시간 마스터키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가 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안 열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한 사건씩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낫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물었더니 이 38년 병자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8년 동안 병든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셨을 때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세요.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바로 성령 받았던 베드로, 요한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요. 성령의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 다시 말해서 돈으로 해결 안 된다. 뭘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일어나는 것 예수님으로 일어납니다.
내 가정이 일어나는 것,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마치 불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왜 불 속에 던져졌나요? 그 당시 바빌론에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안 섬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3장 25절에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불탄 냄새도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에 그들이 더욱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나오게 하시더니 따라서 더욱 높이시더라. 더욱 높여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들은 예수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탄 마귀는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단들이 끌고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 교회를 비방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교회가 우리가 또 자신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또 무엇이 부족한지 잘못된 일을 우린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약 5만여 교회가 되는 한국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교회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전체를 싸잡아서 말합니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하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2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많은 봉사를 해요. 고아원을 기독교에서 세웠습니다. 이 땅에 학교를 누가 먼저 세운지 아세요? 기독교가 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배제학당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불 속에 집어던질 만큼 예수 믿는 것을 그들은 방해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믿음 끝까지 지키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더욱 높이시는 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법으로 정해놨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한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줄을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따라서요. 이미 천사를 사자굴 속에 들여보냅니다. 자신의 신앙,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정권이 바꿔집니다. 다리오 왕 정권이 바꿔지고 고레스 왕이라는 정권이 바꿔지더라도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런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시대가 아무리 바꿔져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니엘 같은 사람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예수 안에서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생활이 나를 속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항상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